오늘 저 선운사의 말 안장 바위, 말 안장 바위하고 그리고 삼천굴, 삼천굴을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3인 종합 학습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운산 바로 입구에, 상거리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별걸 다 훈련하는 게 다 있습니다. 메타스콰이어를 잘 심어놨어. 아주 멋집니다. 조형물도 멋있는 게 많이 있네요. 조형물 있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이쪽으로 컨테이너 있고 두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산행의 길머리입니다. 이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 좌측에 오개봉을, 봉우리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봉우리 하나 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우측으로 형제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자연 동굴이라고 하기에는 좀 인위적으로 좀 파놓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굴로 통과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 굴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 굴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봐주시오. 안에 보면은 굴이 이렇게 터널이 딱 있습니다. 사람 안에 딱 들어가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 임진왜란 때나 아니면 6.25 때 피해 이쪽으로 피난을 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풍천터널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선운사와 아산면, 고창군 아산면을 이어주는 4차선 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볼만한 것은 병바위, 병바위하고 할미바위 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오메 오메. 천마봉 쪽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이거 진행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천마봉 쪽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칩니다. 오메. 이거 뭐 우측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찔한가. 자, 형제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지금 꽃대들이 많이 있습니다요. 저 오른쪽 건너편, 저 건너편에는 용수봉입니다. 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천둥 치고 난리가 났네. 오, 어찌하네. 노적봉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거 무섭습니다. 아주 앞에는 천둥 치고 이 와중에 너는 뭐냐? 배냐? 참나무 배냐? GPS 수심 감도가 좋지 않습니다. 수심 감도가 안 좋답니다. 이거 전환되는 거 아니겠죠? 선사에서? 일단 바위 밑에서 좀 피해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이렇게 와버리네. 오메오메. 이게 보니까 계속 비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냥 가야 되겠네. 아휴, 비 맞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환자. 근데 그냥 막 눈이 막 떨어집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전환하는 거 아닌가. 오, 눈이 막 떨어져. 오, 지금 이거 전환방송 아닙니다.
아이고,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아, 길이 나왔네요. 아이고, 어이구. 갑자기, 아, 흙백이 됐습니다. 춥고, 눈 오고, 아이고, 한장 왔네. 어디 내려가지? 너는 왜 꺾여있냐? 이거 통과해라고? 이거 통과하는 거 맞아? 아이씨, 이거 통과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이쪽으로 가. 전환당한 진유사람. 어디로 가야 돼, 길이? 길이 안 보여. 어디가 길이야? 아, 그냥 막 내려가면 돼? 그래. 멧돼지 따라가자. 우박을 맞고 가고 있습니다. 오메. 대가리 빵꾸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오. 길이 어디야, 도대체. 아버지, 제발. 주여, 부처님, 신령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휴,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단풍 아주 끝장납니다, 끝장나. 아이고,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단풍 보는 걸로. 야, 단풍 봐라. 야, 좋다. 미쳤습니다, 단풍. 이래서 선운사 단풍 갑니다. 절정입니다, 아주. 끝장납니다. 야, 미쳤습니다. 자, 내일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밤에 눈이 많이 온다니까. 아, 내일 설경으로 뿅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아, 이거 제 집에서 바라보는 방장산입니다. 이쪽은 내장산이고요. 이쪽은 새까맣습니다. 선운산 쪽. 또 그래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왔던 눈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 넘어버렸습니다. 이 전라북도가 원래 이렇습니다. 오면은 금방 넘어버려요. 자, 어제 귀신에 홀렸던 구간 희미하게 이렇게 등로가 희미하게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정식 등로는 맞는데 길이 사라집니다. 잘 바로 올라가시면 돼요, 능선까지. 길이 없어요. 여기 길은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사라져요. 자, 뿅! 뿅! 하고 다시 어제 그 자리, 하산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아, 앞에 구왕봉, 구왕봉을 향합니다. 자, 이 좌측으로 됐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구왕봉 가기 전에. 저기 한자로, 한자에 좀 어렸을 때 강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뭐라고 적어줬는지 볼까요? 용산. 뭐라고 그냐? 그래. 용산? 그래. 용산까지만 알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왕, 산. 오시오, 이게 오?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왕, 그다음 왕신가? 이거 양인가? 언뜻 아쉬운 것 댓글로 부탁합니다. 자, 이 됐다 큰 바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뭐야? 트랭글 올라가는 거? 산과 들 산악. 소나무 한 그루. 있고요. 소나무 두 그루 있고요. 자, 고창 들판이 보입니다. 아산면. 자, 저기 병바위가 보입니다. 저 뒤에 가려있죠. 할미바위. 화시봉 정면에. 그리고 사자산. 이렇게 소요산. 저 넘어는, 바다 넘어는
변산입니다. 여기는 경수봉. 멋있네요. 여기는 동물들 살기 좋네요. 멧돼지 있는 거 아니겠죠? 신비 있었습니다, 이 바위. 여기도 통화가 되거든. 구왕봉 바로 밑에 이런 암명이 있다는 거. 오,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또 낭떠러지가 돼버리네요. 저 위에다 탑사신 분 누구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이 바위를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 탑을 어떻게 세워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신 분도 많습니다. 이 나무로 올라탔을까요? 올라타고 넘어갔을까? 아, 부르지면 어떻게 하려고.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아, 진짜 우리나라에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왕봉에 도착합니다. 구왕봉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이게 묘지 같습니다. 묘지. 예, 대단하신 분이 여기다가 묘를 쓰신 것 같아요.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단하신 분이 여기다가 묘를 쓴 것 같아요. 여기가 구왕봉 정상입니다. 아, 구왕봉의 모습입니다. 예, 구왕봉이 299m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산거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왼쪽으로 가시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선바위랑 수소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이 왼쪽으로 가시면은 잠깐 보고 오셔도 돼요. 이쪽으로. 저희는 마을 안장 바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으로 내려가기 전에 자, 암릉에 올라가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야, 아, 선바위, 예, 뒤에 수선화, 예, 구암 저수지, 마을 안장 바위가 떡하니 보입니다. 여기가 인경봉으로 올라가는 기점입니다. 이쪽으로 쭉 직진해서 올라가시면 인경봉이고요. 좌측으로 가시면 길러 가는 길. 인경봉으로 거쳐서 가셔도 되고, 이리로 가셔도 돼요.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쭉 가다가 좌측으로 이 바위 한번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딱 우뚝 솟은, 진짜 이거. 이게 선바위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것보다 저걸 선바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선바위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뚝 솟아있어요. 올라가보고 싶지만 위험해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바위가 있다는 거. 이 포겐바위. 아, 전산에 있는 포개바위랑 비슷합니다. 우뚝 솟아 있는 바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사거리 만났습니다. 저는 구왕봉에서 왔고요. 희어지까지 갈 겁니다. 희어지까지. 일단은 직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멧돼지가 많다네요. 자, 마을 안장 바위가 다가옵니다. 웅장합니다. 안장 바위가 다가왔습니다. 웅장합니다. 네, 저쪽이 청룡산 그리고 이 사자봉 이렇게 쭉 능선 내려오시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앞에가 투구봉이고요. 저 건너는 수리봉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선운산은 줄기가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경수봉, 수리봉, 능선하고 예, 투구봉, 사자봉 그리고 말안장바위 있죠. 능선 예,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랑장 바위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조금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람이 많네요. 저쪽 올라가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것만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병바위. 여기가 계산 저수지입니다. 삼천고 가실 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 앞에까지 뚝방까지 차가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 삼천골 이정표가. 아, 멋있습니다. 화시봉도 멋있죠? 이 앞에 화시봉도 괜찮아요. 신선히 놀다가 안장바위를 떼놓고 한 천마봉이치 안장바위를 여기다 떼놨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이제 앞으로 병풍바위. 아니, 이 바위는 또 뭐야? 어머니 가가밀 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희한하게 생겼네요. 맞지만 주방이 좋은 사이입니다. 선우사님 이쪽 농사는 항상 병바위는 보고 갑니다. 병바위, 선바위, 이게 안장바위, 말안장바위까지. 이거 병풍바위입니다. 얘 뺑 돌아서 병풍처럼 이렇게 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동풍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뺑 돌아서 있습니다. 네, 계산저수지죠. 저기 너 트레킹하기 진짜 좋아요. 뚝방에다가 차 세워놓고 3000그루까지만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더솔지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3000그루 직진해 오면은 3000그루이죠. 약간 왼쪽으로 직진해 오면 3000그루이고 이제 휴여제, 저는 휴여제까지 갈 거예요. 근데 3000그루를 잠깐 200m 들렸다 오겠습니다. 와서 다시 휴여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직진하면 휘어져요. 네, 이쪽으로. 실떡바위도 아니고 희한한 바위가 다 있네요. 아주 등로가 아주 개판입니다. 아주 등로도 아니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옆으로 이렇게 계속 치고 가셔야 돼요. 비가 아주 센 곳인데. 야, 보이십니까? 구루바이랑 비슷합니다. 변산반도에 있는 구루바이. 구루바이하고 이거하고 삼천구라고 비슷해요. 보십시오. 아, 여기서 임진왜란 때 3000명의 마을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3000그루입니다. 여기 3000그루를 가장 빨리 오시는 길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계산저수지 뚝방에서 올라오시면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영상으로 본 거고 실제로 본 거 같을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엄청.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이거. 안으로. 자, 살림을 찾았습니다. 이거. 누군지 몰라도. 싱크대도 갖다 놓고 몸이 아주 살림을 찾아요. 간장도 있고요. 몽고 간장. 부지깽이, 부지핀 데도 있고, 맞아. 색동옷도 이거 많이 따놓고. 뭐,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에이, 좀 심했다. 뭐, 애기들 장난감도 있습니다, 요. 예? 버스, 로봇. 자, 3000굴 잘 봤습니다. 3000굴 보시고 요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그냥 올라타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비악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아까 왔던 자리로 가려면은 또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올라타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3000굴 보고 능선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냥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휴여제 1.05 넘었습니다. 비악산 정상에 왔습니다. 조망도 없고 멋있게 합니다. 묘지만 있습니다. 묘지만. 꼭지점 맛깔랑 380m 남았네요. 왼쪽으로 할게요. 왼쪽으로. 아, 이쪽에서 보니까 해리면 쪽이 보이네요. 해리면 저쪽은 상하면 90호. 네, 90호로 이렇게 딱 다 보이네요. 거창 살면서도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네요. 이쪽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휴여제가
고도가 한 190 그 정도 되니까 도솔제까지 한 200을 서서히 이렇게 스다방에 내려가겠죠. 여기는 봄이 시작되는 거 봅니다. 이파리가 아주 파랗파랗합니다. 새싹들이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아, 이거 고인돌이네요. 3인이 고인돌이네요. 아, 고인돌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왼쪽으로 이렇게 쫙 돼 있네요. 많네요, 고인돌이. 자, 힐링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또. 아, 좋네요. 도솔 저수지 시점입니다. 쭉쭉 직진하겠습니다. 도솔제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후구봉이고 인공폭포가 아까까지 막 쏟아지더니 지금 딱 멈춰버렸네요.